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수유텀이 4시간, 5시간인 아기의 엄마가 남겨주신 네, 댓글이에요. 뚠뚠님. 네, 뚠뚠님. 어라? 원장님! 유유! 네, 놀라셨나 봐요. 저희 아기 남자 아기고 38일째 5.4kg인데요. 수유텀 4시간에 새벽텀은 5시간인데요. 160을 먹어요. 너무 많이 먹는 건가요? 어쩔 땐 자기 전에 30도 보충해 주고요. 제가 잘못 먹이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렇게 텀이 긴 아이들이 있죠. 텀이 긴 아이들이 있고 이제 많이 먹이다 보면 당연히 텀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5.4kg라고 했으니까 한 5.5kg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네, 5.5kg. 5.5kg 곱하기 이제 20이니까 최저양이 110에서 130이죠. 그럼 이제 110에서 130을 하루에 8번, 네, 9번 이렇게 먹는다고 하면은 네. 아기가 약한 880에서 한1000 사이로 먹겠네요. 그죠? 그럼 하루 총량이 880에서 1000 사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000 넘게는 분유를 먹이지 않으니까요. 이제 엄마가 유충모유인지는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우선 저는 분유텀으로 볼게요. 그럼 130을 수유텀에 4시간 수유텀, 5시간 수유텀으로 먹는다고 했어요. 그럼 하루에 몇 번을 먹이는지는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24시간을 4시간 수유텀으로 하면 6번이고, 근데 새벽에 이제 5시간 수유텀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6번을 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5번을 먹겠네요. 그러면 160 곱하기 5를 해봐요. 그럼 800이에요. 800. 그죠? 그리고 엄마가 자기 전에 뭐한30 정도 준다고 했으니까 830이네요. 그죠? 그럼 총량이 얼추 맞아요. 얼추 맞아. 그러면은 아기 크는 데는 별로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4시간, 5시간 수유텀을 이제 밤중에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낮 수유텀은 제 입장에서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기가 50일이 지나고 성장 급등기가 됐을 때, 아, 성장 정체기가 됐을 때한번 수유량이 막 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60 먹던 아기가 막 80만 먹을 수도 있고 90만 먹을 수도 있고 한데 그때 총 수유량이 너무 떨어지면 횟수가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엄마들에게 특히 먹성이 없는 아기를 가진 엄마들에게는 큰 부담이 돼서 그냥 무작정 이때는 수유텀이 뭐 100일쯤에 수유텀이 4시간이어야 돼. 뭐 120일은 5시간이어야 돼. 전 이런 거를 사실 별로 전 좋아하지 않고 저는 수유텀은 언제나 3시간에서 4시간에 머무르게 하고 생후 한 달까지는 수유텀을 2시간에서 3시간 사이로 잡기를 권장해요. 그리고 30일부터 한 60일까지 사이에는 뭐 3시간도 괜찮고 4시간도 괜찮은데 이제 40일경에는 성장 급등기가 오기 때문에 보통 한 네, 2, 3시간 간격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어쨌든 하루 총량만 맞으면 돼요. 하루 총량만. 그래서 총량은 얼추 맞추고 계세요. 예, 근데 수유텀이 이렇게 긴 것이 아기가 잘 먹는 양을 유지해 줬으면 좋겠네요. 네, 먹는 양을 잘 유지해 준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먹는 양 계속 늘려가시면서 수유텀을 더 늘리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직 어려요. 38일째이기 때문에. 네, 아직 어리고 엄마가 수유텀을 약한 3시간 정도로 가져가시면 나중에 이유식 하실 때더 편하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8시, 9시에 아침 이유식하고 이유식 한 중기부터요. 중기 후기부터. 그러면 이제 뭐, 11시에 1시 사이에 점심 이유식하고, 그리고 나서 오후 3, 4시쯤에 분유 한통 먹고, 한 5시에서 7시 사이에 이유식 먹고, 그럼 이유식 3번이 나와요. 근데 이제 분유를 5시간 수유텀을 이렇게 가져가다 보면은, 제가 자꾸 시계를 보느라고 딴 데를 보는데? 네. 5시간 수유텀을 가져가면은, 이유식 할때또 애기의 먹텀을 또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3시간에서 4시간 수유텀을 한 4, 5개월에 유지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유식을 시작할 때는 뭐 초기 이유식은 점심 때 한번 이유식 시작하고 이제 중기로 넘어가서 점심과 저녁 했다가 이제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한세번 정도로 이제 오전, 점심, 오후 이렇게 그럼 이제 3, 4시간 먹텀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자유롭고 또 아이가 먹텀을 특별히 바꾸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저는 먹는 횟수를 되게 중요하게 봐요. 먹는 것을 조금 자주 먹으면 아이가 정체기에 좀덜 먹는 기간에 엄마들이 얼마든지 이제 하루 총량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이제 수요텀이 너무 길어버리면 이유식 때도 어떤 개편을 해야 되고, 또 낮에 많이 못 먹기 때문에 밤에 밤중 수유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근데 의외로 끊어져서 끊었더니 체중이 잘안 느는 그런 현상이 좀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아이일까 봐 제가 노파심에 엄마한테 이렇게 잔소리를 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엄마가 잘못하고 있진 않아요. 총량은 괜찮아요. 총량은 괜찮은데 이 총량이 잘 유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몇 마디 더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 지금 이걸 시청하시는 엄마들도 수요텀이 4시간, 5시간 되더라도 하루 총량만 네, 얼추 맞으면 네, 됩니다. 아기가 체중이 계속 늘어도 분유를 1000ml 이상 먹이는 건 아니에요. 아기가 체중이 늘면 먹는 횟수가 약간씩 줄어들어요. 밤에 길게 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루 총량이 언제나 1000ml 이상은 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총량만 맞으면 수요텀 4, 5시간도 괜찮지만 총량이 좀 줄어든다. 그러면은 수유텀을 오히려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설정해 놓고 한두 번을 더 먹이는 게 아기 하루 총량을 더 늘리기에는 좋습니다. 아셨죠? 네. 힘내시고요. 물론, 네.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책들, 육아 서적들 있는 거 저도 압니다. 아는데요. 제가 단연간에 많은 아기들을 만나본 결과, 네, 먹터미 짧은 아이들이, 한 3, 4시간에 위치한 아이들이 끝까지 잘 먹더라는, 네, 그런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었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엄마들 항상 제 유튜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건강하세요.